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치네스프입니다. 치아지아. 아이고. 아무튼 VR 챗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뭐 위도한 건 아니지만은 VR 챗에서 약간 초보자분들에게 약간 좀 유용할 것 같은 정보의 영상이 되었잖아요. 아바타 월드라든지 그다음에 자유롭게 쓸수 있는 뭐 우콘 아바타라든지 그러다 보니까는 요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게 VR 챗에 아직까지 그거 저는 신규 유입이 그렇게 있을 거라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아직까지 뭐야 이거? 아, 왜 설정이 계속 자기 마음대로 바뀌어? 아씨 그래. 제가 이때까지 영상 올린 것들이 이제 초보자, VR챗 초보자분들에게 약간의 좀 도움이 되셨는가 보더라고요. 야, 진짜 뭔가 시청자 수가 와 늘어나는 것보다 약간 내 영상에서 누군가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뭔가 질문을 했을 때 그렇게 해줬을 때, 와, 나 이때가 아마 이게, 나 이때까지 유튜브 영상을 계속 만들어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가장 뭔가가 유튜브 영상 만들어 올리면서 가장 뭔가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기해서 뭔가 내 자신이 뭔가 좀 뿌듯했어. 뉴비분들에게 내 영상이 누구한테 도움이 되었어. 이러면서, 내가 누군가를 먼저 즐겼던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어. 나는 이런 생각이 딱 들었나? 그 생각은 지금 들었나? 아무튼 뭔가가 이번에 참 뿌듯하더라고요. 그럴 때 역시 뭔가가 사람들이 보고 영상에 대한 그 감상 댓글을 이제 뭔가 남겨주실 때 그냥 뭐 진짜 형식상 뭐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뭔가가 도움이 되는 말을 달아줄 수가 있고 이랬던 게 정말 이번에 좋았던 것 같아요. VR챗에 아직 초보자 분들이나 이제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계시네요. 하기는 제 주위의 사람들도 제 주위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저하고 방송 VR챗 말고도 이제 제 방송을 자주 보신 분들은 라이님이라고 알 거예요. 방라이님이라고. 그분도 맨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VR챗에 관심이 있는데 뭔가가 어려워가지고 못하겠다고. 솔직히 이게 진입장벽, 접근장벽, 진입장벽 이런 게 자기가 느끼기에는 VR챗이 전혀 낫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언어도 문제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 안에 들어왔을 때뭐 한글로 설명돼 있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 메뉴도 다 영어고, 그리고 언어도 그렇고, 그다음에 무언가를 하려면은 친구가 있어야지 이게 할수 있다는 거, 뭐 그런 것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자기는 이 진입장벽이 높아가지고 뭔가 관심이 있고 하고 싶기는 한데 참 하질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신 분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전에도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했듯이 VR챗이 약간 좀 많이 폐쇄적으로 된 것들이 있잖아요. 폐쇄적으로 된 것이 있다 보니까 뭔가 사람들이 좀 물어보는 것도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하시는 뉴비분들이랑 이런 분들은 이제 정보의 문제점도 있고 정보의 문제점도 있고 일단 월드를 자기 혼자서 들어와가지고 그냥 월드 뺑뺑 돌아다니면서 그 구경하고 이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쓸쓸하잖아요. 자기 혼자서 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누군가 같이 댕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서 와 이러면서 여기 와봐 여기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있어주는 거랑 없는 거랑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약간 소소한 정보라도, 소소한 작은 정보라도 제 영상에서 그런 거를 얻으실 수 있었다는 게 저는
엄청난 만족감을 느끼네요. 아무튼 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뭔가가 좀더 궁금한 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거나 이래 주시면은 저 열심히 답변해 드리거나 필요에 따르면 그걸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거나 그런 식으로 할게요. 물론 퍼블릭에는 못 가는 거 아시죠? 아씨, 저희 머리 흔들 때 이렇게 머리카락이 흔들리잖아요. 출렁출렁. 그래갖고 자기는 이게 안 된다. 혹시 PC로만 되는 거냐고 물어보더라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나 옛날 그 자료를 검색해갖고 알려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조금 바뀌어 있네요. 이게 방금 눌렀고 확인했는데 바뀌었네. 똑같다, 똑같다, 똑같다. 이거 이거 있으니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자, 잠시만요. 잠시 카메라 좀 끌게요. 이게 다시 이 화면이 왔습니다. 따라, 어? 자, 요거. 참고로 제 그거니까. 이게 아바타가 머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물어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바타의 머리 출렁출렁거리거나 이러는 것들은 이게 아바타에 심어진 정보이기 때문에 컴퓨터랑 VR이랑 이게 상관이 없어요. 그건 아바타에 들어가 있는 그거 정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뉴를 눌렀을 때 여기에 보면은 세이프티라고 있어요. 이 세이프티가 다른 사람들의 뭐 과도한 뭐 임팩트나 여러 가지 데이터 로딩 불러왔었을 때 자기 컴퓨터가 이제 좀 느려지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고 잠시 화면을 끄겠습니다. 이건 있어야지 내가 뭐야? 아씨, 여기 세이프티를 눌러보시면 화면이 이렇게 떠요.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 보면은 뭐 상대 다른 사람들 여기 등급별로 친구 밑엔 설정할 등급들이고요. 상대편 본인 말고 상대편들 한칸 뒤로 떨어지자. 그러면 본인 그거 할 것들이고 이건 소리를 끄는 거고 아바타가 보이고 안 보이고 뭐 약간 이런 것들이에요. 아바타 사운드든지 그다음 아바타에 보면은 새까맣구나 이런 것들을 뭐 없애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그건 이제 건너뛰시고 아바타의 그 다이나믹폰이라고 그게 이제 들어가 있는 부위가 고개를 흔들거나 몸 움직였을 때 흔들흔들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게 요 위에 있어요.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버려지게 있는 거야. 그러면 요런 창이 나오거든요. 아마 처음에는 이런 창이 있을 거예요. 난 요거는 못 봤어요. 이게 언제 생겼지? 원래 있었나? 아무튼 옆에 보면 다이나믹 폰이라고 있잖아요. 아까 말했다시피 다이나믹 폰이 캐릭터 흔들리는 거. 그걸 이제 설정해 준 거거든요. 그다음 요거를 체크해 주시는 걸로 이거 키고 끄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나 자기 그 머리 아바타가 머리가 흔들흔들거리거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시는 분들은 요거 체크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요거 확인해 보세요. 그럼 나는 이제 끄고, 난 이게 엄청 옛날에 설정해 놨던 거라서 까먹고 있었어요.